예장 통합 총합 문화 법인이 어디서든 저작권 문제 없이 들을 수 있는 성탄 캐럴 음원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 연합 기도회를 전개하고 있는 뉴스원크라이가 새해에는 사역을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연말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캐럴 음악 언제부터인가 듣기 어려워졌죠.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캐럴 음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겨울이 되면 교회와 카페, 길거리 등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던 성탄 캐럴이 지난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점차 모습을 감췄습니다. 곳곳에 성탄트리가 세워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어디서든 저작권 문제 없이 들을 수 있는 성탄 캐럴 음원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저작권 때문에 많이 거리에서 캐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또 캐럴로 발매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캐럴인 서울이 2023년 이렇게 세 번째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이 서울시와 함께 제작한 캐럴인 서울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대표적인 성탄 캐럴 다섯 곡이 수록됐습니다. 이번 음원에는 바리톤 이응광, 메조소프라노 이주영, 테너 최병준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저희가 가사를 없이 연주곡으로만 냈었는데 이번에 또 가사들도 있고 또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캐럴로 성탄의 기쁨이 곳곳에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영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뉴스원크라이가 올해 행사와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5대 광역시와 해외 4개국으로 확대해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비위원장인 중앙감리교회 이형노 목사를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청년연합기도회 뉴스원크라이가 올해 사역을 더 확장해 서울을 넘어 전북 익산과 강원 원주, 특히 호주 시드니를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연합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중앙감리교회 이형노 목사는 호주 시드니에서의 기도회를 통해 현지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을 확인했고 기도의 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뉴스원크라이의 청년 기도 운동을 전국 광역시와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하던 집회를 지방에서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확장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지방 광역시 또 해외는 미주, 일본, 호주 이렇게 확장해서 계속해서 청년 기도운동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뉴스원크라이의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의 집회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부산과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 광역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목사는 일회성 집회지만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사전 기도회와 후속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며 곳곳에서 열릴 청년 연합 집회를 영성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무브먼이 되면 좋겠다.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의 영적 각성과 기도의 운동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교회의 차별과 혐오가 극심한 오늘날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해 활동한 일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리회 본부에 이동환 목사의 무죄 선고와 함께 성소수자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어질 재판에서도 교리와 장정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옹호에 가담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출교 처벌에 따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개청 13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이사이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사회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설교를,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축도를, 국가조찬 기도회장 이봉관 장로가 성경 봉독을 맡았습니다. 이부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맡은 아가페 소망교도소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소망교도소의 더욱 힘찬 미래를 위해 기도와 축하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에 개소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기반 민영교도소입니다. 왕성교회가 관악구 지역 독거 노인과 위탁 가정을 위해 19번째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는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지역에 희망과 격려가 되는 사랑의 김장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왕성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성교회가 교인들의 모금을 통해 만든 김장김치는 지역 주민센터와 여성쉼터, 청소년쉼터 등 52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3 세문안 미술인 전시가 모이고 힘쓰고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주제의 전시는 15명의 세문안교회 미술인들이 참여해 오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세문안교회 문화선교부 미술선교팀이 주관하는 전시는 세문안 미술인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술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에 올라설 수 없다며 성경에 위배되는 사안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 암흑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교권을 악용한 반성경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5년 새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보다 40% 증가한 약 3,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비율은 남성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다산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탄 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는 섬김에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성탄 경배와 사랑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이웃사랑 실천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이 2023 한국교회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은 정전협정 조인 70주년 행사 활발 진행을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재개와 북한 국경 재개방이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제독 손원일 장로를 기념하는 선교센터가 경남 진해에 건립됐습니다. 모든 함정에 예배가 살아나도록 함정 예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원일 선교센터 중공감사 예배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45년 손원일 제독의 노력으로 해군에는 교회와 군종 목사가 세워졌지만 해군 함정과 교구지에는 군종 목사를 파견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손원일 선교재단은 센터를 건립해 초급 해군 장교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양성해 파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 속에서 우리 초급 간부들 60여 명이 거주하면서 현장 예배 인도자로 양육시켜서 200개의 함정 부대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센터 완공을 앞둔 손원일 선교재단은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기도회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기총대표회장 이창규 목사는 해군함정 군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센터를 통해 장교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 다음 세대 복음 전파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군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군 복음화는 곧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화 후원회와 한국교회 후원으로 만들어진 손원일 선교센터는 850여 평 부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군 장교들의 숙소와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군 장교들은 기숙생활과 신앙훈련을 하며 해군 함정 200여 곳에 파송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하 1층 창군 선교 역사관은 손원일 제독의 일대기와 해군 선교 70년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시설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은 분들이 와서 마음껏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전에 나가서 많이 좀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양산지 기독교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김성배 신임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임 회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신임 회장 선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 산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성배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저를 우리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은 저와 임원들을 지켜봐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주신 마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산 지역과 더불어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21개 교단과 약 200여 교회와 그리고 양산 시민이 36만인데요. 여기에 5%인 약 16,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오로지 양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앞장서며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양산 복음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교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러한 때에 양산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양산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으로는 내년 신년 할례회를 비롯하여서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시화를 위한 6.25와 8.15 특별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사업과 불이웃 돕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기도 제목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자연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또한 믿음의 선배인 어른들이 먼저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복음화율이 5%에서 10%대로 배가 부흥되고 그 중심에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를 세워가고 이들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양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불경 연합 집회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지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양산시와 양산교계에 빛을 밝혀나갈 앞으로의 사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총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경남기총 사역을 통해 경남이 부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남기총은 상남교회 이찬규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소금가빛교회 박석환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훈 목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일주 목사는 양산의 모든 교회는 힘을 모아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영적 군병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산돌교회 김성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 CBMC 부산총연합회가 제29차 정기총회와 회장 이추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전승막 목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며 새로운 이종표를 따라 기업과 교회, 가정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에 박남을 장로, 수석부회장 조태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선교회가 제40주년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금사교회 정명훈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한 해 동안 수고한 회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부산 개인택시선교회는 농어촌 선교와 시각장애인 봉사 등 달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호회가 울산 지역 목회자 부부 100여 명을 초청해 예장통합 울산노회 직장선교부 신설 감사예배와 공장 견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3공장 생산라인과 선적장을 견학한 후 이어진 예배에서 노사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독신호회와 직장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기독신호회는 장애인 바다 캠프, 아프리카 부룬디 초등학교 건축기금 후원 등 복음 전파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혜대학 설립 개강식과 감사예배가 울산 남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운영위원장 최종영 장로의 서회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치혜대학 총장 이성택 목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개강식에서 사무총장 이규성 집사가 대학 설립 경과를 보고하고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노인생활습관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1기 치매예방 지도자 과정은 총 52명의 수강생이 지원했으며 치매의 정의, 인지기능과 생활, 치매치료와 예방 등의 교육 내용으로 32주간 매주 2시간씩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네. 근데 잘 알려진 성탄 찬양 가사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가사 중에 어둠에 묻힌 밤이 나오는데요. 네. 이를 어둠이 거친 밤으로 바꿔 부르자 이런 제안입니다. 오, 언뜻 듣기에는 아예 반대되는 의미 같은데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이 지난 18일 긴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곡의 영어 가사인 All is calm, all is bright 뜻이 새 찬송가 가사인 어둠의 묻힌 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취지였고요. 네. 이 교수는 예수 탄생의 밤이 어둠에 묻혔다고 자문하면서 100년 이상 불러왔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영문 가사의 뜻인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이 뜻에 가깝도록 어둠이 거친 밤 이렇게 고쳐 부르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영문 가사를 다시 해석해보면 네. 어둠이 거친 밤이 더 네, 맞는 그렇습니다. 말 같습니다. 네네. 이 글을 SNS에 올렸다고 했는데 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반응이 있었고요. 해당 글에는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이런 반응들 많았습니다. 이 당시 번안곡은 거의 창작 수준이라는 평가부터 이제라도 가사 변경을 위한 크리스천 100만인 서명운동하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조용히 빛난 밤도 좋겠다는 아이디어,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 때 이 소장이 제안한 고친 가사로 찬양하기로 했다는 선언까지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영문 가사도 네. 원곡이랑은 독일어 원곡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문 가사 또한 원곡과 조금 다른데요. 이 곡은 200여 년 전인 181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주의 에벤른도르프에 있는 가톨릭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사목하던 요제프 모르 신부가 독일어로 지은 것입니다. 네. 이 원곡 가사는 Alles schläft einsam wacht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직역하면 모든 것이 잠든 때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그럼에도 이 소장이 지적한 부분인 예수님의 탄생을 어둠에 묻혔다 이렇게 한 것과는 다 많이 거리가 멀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동시에 외국어 찬양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의 어려움 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한 해에 많게는 100여 개의 외국 CCM이 한국어로 번안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함량 미달인 번역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건 물론 옛날 곡이긴 하지만 네. 성결대 윤영훈 교수는 존 루턴이 1779년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을 꼽았습니다. 네. 이 원곡의 첫 소절 우리가 모두 알듯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어 가사 첫 소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삼은 느낌이 다르죠. 이 찬양 가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수도 필요할 것 같고 지속적인 재번역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번안곡에 대한 철저한 감수와 함께 또 번역이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재번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해석한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 한국교회의 건강한 설교를 발굴하고자 세운북스가 진행하는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 아홉 번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는 당시 이단 문제와 지도자 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임에도 빌립보서는 역설적이게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한울 목사는 성도들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며 슬픔과 낙심으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59년에 초판해 개정증보판으로 출간한 영파 박용묵의 부흥전도 설교집, 복음사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박용묵 목사, 10만 구령의 소명을 다지며 부흥사역에 40여 년을 헌신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담임 목사를 조기 은퇴했음에도 사명에 전심한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박용문 목사가 부흥을 일으킨 방법을 전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파 선교회장 박재천 목사는 전도 교과서로 이 책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인 출신 목회자가 쓴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모여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 쓸 것인지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돈 걱정은 믿음 없음이라는 돈에 대한 부정적 기독교인의 인식을 언급합니다. 또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지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이라 등 긍정적인 말씀을 제시하며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리소가 CCTV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관리소는 경복궁을 관리하는 CCTV가 400대 넘게 있지만 대부분 내부를 비추고 있다며 담장 밖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담벼락 복원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복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했고 공급 물량도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입주도 3만 건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입주 물량이 2만 실에 미칠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대책반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항바이러스제 125만 6천 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 체계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을 추가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에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 동행카드를 선보입니다. 기후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 동행카드는 한 달에 최대 6만 5천 원만 내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혁신 정기권입니다. 시는 기후 동행카드가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또 한 번 우리나라 교통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